네,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메가공무원에서 행정학을 가르치는 홍철곤입니다. 이제 6월 10일 지방직 9급 시험을 끝으로 9급 일정이 모두 다 완료되었습니다. 시험 보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결과 상관없이 여기까지 달려오시느라고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칭찬 한마디씩은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우리가 어떤 전략적인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마 요 시험의 특성상, 물론 잘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아무래도 좀 아쉬운 점수를 받거나, 좀 안타까운 그런 이제 결과가 예상되는 그런 점수를 받으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약간 뭐 휴식도 하셔야 되겠지만, 머릿속이 조금 복잡하실 수 있는 게, 내가 재도전을 할 것인가? 아니면 여기에서 깔끔하게 포기하고 다른 길을 좀 찾을 것인가? 이런 식의 좀 선택을 해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많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기는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저도 시험을 이제 치러본 수험생의 입장이었고 저도 불합격을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제 생각을 했는지 간단하게 좀 공유를 해보려고 하니까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 재도전 고민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것이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한 만큼 재도전을 한다라는 것을 선택하는 게 약간 꺼려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초시생분들은 처음에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초시생분들은 이 공부가 공무원 수험이 막 그렇게 힘들다라는 생각을 처음에는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나고 나서 이제 1년 동안 치른 이간의 이제 경험들을 곱씹어 보면 엄청 힘들었거든요. 엄청 힘들고, 아마 지금 시험을 치러본 지금 시점에서는 아마 몸과 마음이 많이 좀 가라앉아 있는, 그러니까 체력적으로도 아주 힘이 이제 많이 빠진 상태고, 멘탈도 많이 갈려있는 그런 이제 상태이실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멋모르고 시작했다가 지금은 요 수험의 힘듦, 고생, 그리고 쓴맛을 좀본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도전했을 때 이것을 당연히 다시 겪게 될 것이니까 조금 이제 다시 한번 도전하는 게 무서우실 수 있어요. 무서우실 수 있고 부담이 될 수도 있겠죠. 이 부담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고생길이 앞으로 조금 더 진행될 거라는 그런 마음의 부담감.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가족들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부모님에게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으실 것이고, 그리고 수험할 때 돈이 한두 푼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제적인 부담에 대한 것들도 분명히 고민이 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재도전 고민은 이제 당연한 것인데, 여러분들이 이 재도전을 할지 또는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깔끔하게 포기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하실 때, 사실 이 제가 이제 공무원 수험가에 있고 선생님으로서 제가 재도전을 반드시 하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한 15년 전이기는 하지만, 15년 전이기는 하지만, 저도 이제 시험을 치렀었고, 저도 같이 시험을 치렀던 동료들이나 뭐 선후배들이 있었을 텐데, 지금 15년이 지난 입장에서 보면, 그때에서도 이제 합격한 사람이 있고, 불합격한 사람이 있어서 다른 길로 이제 가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죠. 15년이 지난 시점에서 한번 찬찬히 보면, 그때 당시에 합격한 사람이나 아니면 그때 당시에 그 시험에 불합격해서 다른 길을 찾아서 새롭게 이제 정착한 사람이나 다 이제 각자 갈 길을 잘 가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별로 그렇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합격하는 게 반드시 진실된 어떤 참이 되고 반드시 옳은 길로 가는 것만은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재도전을 하는 게 능사는 아닐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또 다른 길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좀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될 겁니다. 재도전을 할지 아니면은 뭐 다른 길로 갈지 둘다 이제 좋은 길들이 있을 테니까 고민을 좀 해보시되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할때 결정을 내릴 때요. 결국은 이렇게 후회하지 않은 선택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불합격을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걸 1년 동안 또 해야 된다라는 굉장한 압박감에 시달리고 그 고생 안 하고 싶잖아요. 안 하고 싶고 사실 시험이 끝나고 나면 봤던 책들 꼴 보기 싫거든요. 꼴 보기 싫어가지고 활자도 안 읽히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저도 아 이제 그만하고 다른 길을 찾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 사실 그런 이제 그 당시의 감정이 어디로부터 연유되었는가를 좀 생각을 해보실 수는 있으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미래에 대한 어떤 고생에 대한 부담감, 그걸 하기 싫다라는 것에 대한 그런 이제 선택이라면
나중에는 분명히 후회하는 날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 힘들 것 때문에 포기하신다면 그렇게는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내가 여태까지 후회 없이 정말 열심히 했고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는 좋지 않았다.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깔끔하게 떠나시고 다른 길을 찾아가셔도 괜찮아요. 그러면 이제 후회 없는 선택이 되는 것이니까. 근데 1년 동안의 어떤 그 여러분들의 수험을 다시 한번 복기해 보시면서 뭔가 내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거나 후회되는 부분이 있었거나 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면 그런 것들은 충분히 재도전을 선택하셔도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저도 이제 충분히 공부를 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불합격한 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실전 연습을 충분히 안 했더라고요. 실전 연습을 충분히 안한 것이 조금 아쉬워서 많은 고민 끝에 재도전을 다시 하게 되었고 다행히 그 다음 연도에는 또 좋은 성적으로 합격을 당당하게 할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여태까지 내가 해왔던 것들을 곱씹어 보시면서 이 이상을 하기는 힘들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재도전 말고 포기하시고 포기라기보다는 다른 길을 찾아서 떠나셔도 괜찮고요. 만약에 기존의 나의 수험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 1년도 하면은 내가 충분히 합격할 수 있겠다라는 식의 어느 정도의 생각이 드시면 그때는 재도전을 선택하셔도 괜찮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하시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많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재도전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내년도 합격의 주인공이 분명히 되셔야 되는 거잖아요. 합격의 주인공은 재도전만 한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바로 되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난 1년 동안 또는 뭐 N수생이시라면 그 이상의 기간이 있었을 수도 있겠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하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남은 이제 새로운 1년을 보내실 수는 있으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마지막 해 합격하는 해에는 그 전년도보다 훨씬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당연히 그 이전보다는 실력이 월등하게 높아져 있는 상태이겠죠? 마지막 해였을 테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열심히 공부를 했었고, 그래서 안정적으로 합격을 할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재도전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은 이제 여러분들은 재시생 이상이 되신 것이니까, 초시생분들보다는 당연히 출발선은 이미 여러분들 출발을 해 있는 상태니까, 출발선은 이미 앞서 있는 상황이겠지만, 훨씬 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 격차를 더 벌리실 수 있게, 더 집중하셔서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내년도에 안정적으로 합격을 하실 수가 있게 되실 테니까요. 명심하셨으면 좋겠고, 어떤 결정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재도전을 하든 다른 일로 가시든지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신 다음에 재도전을 하겠다면 정말 내년에 합격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식의 마음가짐을 꼭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고생 일단 많으셨어요. 올해 시험들 잘 치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조금 스스로에게 좀 섭섭한 결과가 주어지신 분들은 여태까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선택 잘하시고 재도전을 마음 먹으셨다면 또 함께 열심히 달려나가 봅시다. 저도 내년도 여러분들의 합격을 위해서 훨씬 더 열심히 전달해드리고 더 꼼꼼하게 준비해서 여러분들의 합격을 정말 지원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험 끝났으니까 당분간은 좀 몸과 마음 추스리시고요. 결정이 끝나셨으면 같이 또 열심히 해보도록 합시다. 수험생 여러분, 파이팅!